유전자는 알고 보니 만들어야만,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무엇이었다? 글자다. 글자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네, 뜻을, 생각을. 네. 그러니까 우리 세포 속에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유전자는 누군가의 뜻이야. 그 뜻의 핵심은 뭐예요? 암세포가 생기면 내가 죽여줘야지. 그렇죠? 그것이 뜻이야. 아시겠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내가 소화시켜줘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양소는 어떤 소화물질이 필요하고 또 어떤 영양소는 어떤 소화물질이 필요한 줄을 우린 모르죠. 그런데 그 글자를 만드신 창조주는 알고 딱 그 소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물질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생산해내면 우리는 그냥 먹고 나면 소화가 돼버려. 여러분, 그거 일일이 여러분이 신경 쓴다면 그 살맛이 나갔어요? 밥 먹고. 예. 네. 암세포 생기는 거 일일이 신경 쓰면 되겠어요? 안 해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기능을, 우리 자신이 못하는 기능을 하도록 그 프로그램을 탁 짜놓은 거. 그래서, 이, 뭐란 게 있냐면, 유전자 지도란 게 있습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 염색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실뭉치. 그 실이 뭐라고? 실이 유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예요. 그래서 그 염색체가 1번부터 이제 몇 번까지 있겠습니까? 네, 23번까지 있죠. 그렇죠? 네, 보면 22번 염색체. 그 23번은 우리가 성결정 염색체, X 염색체, Y 염색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가지 염색체가 딱 있는데, 다행히도 이 23개의 염색체가 키가 똑같지 않고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키가 제일 큰 놈을 1번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맨 꼬마가 몇 번이에요? 2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22번 염색체상에 있는 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면, 변질이 되면 백혈병이 생겨요. 네. 여기 보면 췌장암 있죠, 그렇죠? 췌장암은 18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면 췌장암이 생겨요. 동맥경화는 19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말 안 들으면 동맥경화죠. 그래서 알고 보면 모든 유전자 질병은 다 어디에 생기는 문제구나? 유전자가 올바로 작동을 하죠. 유전자가 올바로 작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생기 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생기와 유전자의 관계가 중요하다. 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자, 여기 유전자가 있다. 있으면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였습니까? 전자파, 전기에너지. 무슨 전자파? 예, 우리 몸 안을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 그래서 그 전자파가 알파파냐, 베타파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가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알파파냐, 베타파냐로 바꿔주는 에너지는 뭐예요? 그게 생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진? 아, 이게 진리구나. 이야,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거를 배워서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 희망이 생기네. 선? 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미? 와, 정말 아름답다. 에서 오는 그 에너지. 가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를 무슨 파로 바꿔준다고? 알파파로 바꿔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파가,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 베타파.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그 감마파라고 그래요. 네. 감마파가 되면 이건 형편없어요. 내 파가 응? 어떤 경우에 감마파가 되게? 뚜껑 열렸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뭐가 마비가 돼? 예, 지성적인,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돼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옆에 칼 있으면 어떻게 찔러버리고, 예, 화탁경 나무 막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버리고, 예, 이런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력이 마비돼버려요. 그 뚜껑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에 영향을 받냐면, 뇌파에 영향을 받습니다. 뇌파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뇌에서부터 나와. 그래서 이 뇌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갔느냐에 따라 생체 전자파의 파동이 알파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이런 파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마파가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거의 마비가 돼버려요. 가! 이러면 밥도 먹기 싫고,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세포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은 세포 속에 입력된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뭐 된다는 얘기야. 마비가 돼버려. 그래서 막 뚜껑 열려가지고 가! 하다가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기절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말 한마디 가 얼마나 우리 몸에 강렬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저도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지만
이 과도기에서 댕기면서 항상 뭐 사람의 마음과 몸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마음에 아무리 무슨 변화가 왔다고 해서 뭐 몸에 무슨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더랬어요. 지금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유전자의 상태가 변하면 뭐가 변해요? 세포가 변해. 그 세포가 몸 안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몸에 가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마음에 뭐가 들어왔다. 또는 생각, 속으로 어떤 것이 들어왔다. 그게 진선미가 들어오면, 마음속에 진선미가 들어오면, 아, 이게 알파파가 돼. 그래서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쳐. 그러면은 뭐가 건강해져요? 세포가 건강해져. 그 이 세포가 곧 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안 됐어요.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 예. 그래서 이제는 아 옛날에는 유전자에 대하여 잘 몰랐으니까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이 유전자를 우리 의학계에서 잘 알게 되니까 아 결국 마음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세포에 영향을 미치니까 마음의 문제가 뭐의 문제로 나타나는구나? 몸의 문제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 이 생각의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생체 전자파가 바뀌지도 않고 생체 전자파가 안 바뀌면 여러분의 유전자에 변화가 없고 그러면 회복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어느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항암 치료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고 나니까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래가지고 암이요 아주 잘 통제된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자 그래서 마음과 몸은 무엇을 통하여? 유전자를 통하여 직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에 걸려. 그 다음에 근데 보면 비만도 그렇고 당뇨병도 그렇고 예, 알츠하이머병도 마찬가지 다 유전자의 문제야. 예, 녹내장, 전립선암, 뭐 대장암, 여기 보면 폐암 모든 병이 결국은 유전자의 변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가 변했냐 그거를 연구를 하는 연구 계획을 여러분 한참 그 1990년도 말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지도를 유전자 지도를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도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유전자의 위치 어디에 자 내가 췌장암에 걸렸다면 염색체 1번부터 23번까지 있는데 몇 번째 염색체에 그렇죠? 자 폐암 같으면 아 몇 번째 염색체라 알고 보니까 3번 염색체 상의 위치는 어디? 아 꼭대기일 수도 있고 중간쯤일 수도 있고 아 밑바닥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아 여기쯤 있는 유전자가 바로 우리가 일명 그냥 폐암 유전자, 유방암 유전자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작동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폐암에 걸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악성 흑색종 뭐 여러분 모르는 병도 많죠, 그렇죠? 모든 질병이 알고 보니까 유전자의 변질이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 놀라운 때예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아, 그래서 왜 그렇게 상상을 못했을까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배우고 가르치고 했으니까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뭐예요? 내과 교과서를 보면 모른다 이렇게 돼요. 모르니까 무슨 치료만 하는 거예요? 증상 치료만 하는 거예요. 수술하고 원인은 몰라. 그냥 떼내자. 그냥 약을 먹여서 죽이자 뭐 이런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치료 아무리 잘 해놔도 어떻게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또 유전자는 또 변해서 또 재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전자가 변해서 이제 이런 유전자 지도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아 유전자 지도 인간 게놈 지도 그렇죠 게놈은 이게 게놈이란 말이 아니고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말할 때 게놈이라고 합니다 게놈 미국말로 게놈 그러니까 한국말로 게놈 그러면 안 돼요. 그 자 미국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의 콜린스 소장 박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날이 언제게? 예, 2003년입니다. 2003년. 예, 2003년 4월. 이날 기자회견 꼭 20년 한 18년 전이죠.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거의 완성되었다며 한때 누구만이 읽을 수 있었던 신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 그게 유전자 지도라. 생명의 책을 이제 우리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때부터 우리 과학 의사들이 인간을 볼 때 인간은 그냥 살 덩어리
가 아니고 뭐 덩어리구나? 야, 글자야. 인간의 온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 속에 이 글자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 순서 예를 들어서 A T G G C 요 순서가 맞아야 돼. 그 요 하나 요 A 하고 T 하고 위치가 바뀐다든가 하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참 주도 면밀하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만든 글자가 아니야. 우리는 이 글자를 읽어내느라고 해독하느라고 수십 년이 걸렸어. 드디어 2003년도에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아주 이 놀라운 설계에 의하여 계획에 의하여 다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 봉착할 것인가를 미리 뭐요? 미리 다 아는 존재. 예. 네. 다 안다를 뭐라 그래요? 전지라고 해요. 모든 것을 알고 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죠? 암세포가 생길 경우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까지도 생각했어. 그 항암제, 여러분의 T세포에서 생산되는 그 항암 물질은 아직도 우리 인간이 그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항암 물질은 네, 암세포도 죽이면서 동시에 모두 같이 죽여버려요. 정상세포도 같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암 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정상세포들 중에 암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포가 무슨 세포게? T세포지. 그 T세포를 막 죽이는 거야. 암세포하고 같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면 암은 항암 치료 때문에 줄어들 수 있거나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다가 아니지.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와 동시에 암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뭐가 많이 죽어버려? 네, T세포가 많이 죽어버려. 암세포 죽이는 T세포가 많이 죽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T세포도 백혈구 중에 한 종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병원에서는 자꾸 피를 뽑아요. 뭐 검사하느라고? 백혈구 검사하느라고. 왜? 항암 치료를 하고 또 하고 하면 백혈구 수치가 툭툭툭툭툭 떨어져.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T세포가 제일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암세포 죽이는 건 좋아. 좋은데 그 앞으로 왜냐하면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 생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내 T세포가 이런 항암물질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 항암물질을 우리가 자연 항암물질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런데 그 T세포를 자꾸 죽여놓으니까 아, 암이 없어졌습니다. 아, 치료 결과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니, 뭘 해? 암세포는 또 생길 텐데. 또 생기는데, 그 암세포를, 새로 생기는 암세포를 억제하고 죽여야 될 T세포가 없어. 그러면 재발한 암은 어떻게? 쑥쑥쑥 자라버린다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좋은 항암 치료는 내 T세포에서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어떻게 켜지는 것이 그게 최고 치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박수.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실 여러분이 암에 걸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암세포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됐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매일매일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지만은 그동안 여러분의 T세포 유전자가 이게 잘 생기를 받아서 잘 켜져서 암세포 매일매일 생기는 거 매일매일 죽이는 선수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무슨 일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기가 막히는 일, 실망스러운 네, 배신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부터 점점 생기가 막히면서 유전자가 꺼져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해서 암 환자가 됐는데 그거를 암 세포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옛날부터 내가 그 암 세포 내 몸 안에 생길 때부터 문제없이 죽였는데 이제 못 죽이니까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할 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죽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죽였는데 죽이다 보니까 뭐까지 다 죽였어? T세포까지 죽였어. 예, 이게 문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이 그거를 깨닫고. 자, 뉴 스타트를 한다. 이제 생활 습관을 올바른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고 거기다가 무엇을 받는다? 생기를 적극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될 때 드디어 T세포 안에 꺼졌던 유전자가 점점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면역력이 팍 떨어져 있을 때는 암은 쑥 빨리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면역력이 이 오른손이 면역력이라 면역력이 쭉 강화되기 시작하면 쑥 자라던 암이 어떻게 되게 쑥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네, 균형이 딱 잡히게 돼. 암세포나 T세포가 딱 이제 균형이 맞게 되면 요 시간부터 암세포는 어떻게 되게?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활동이 중단된 상태를 일컬어. 뭐라고 불러? 암 동면 상태라고. 그래서 그 암 동면 상태가 딱 되면 그 암 동면 상태만이라도 유지되면 죽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왜? 암이 뭐를 더 이상 안 하니까 활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누구누구 당신의 암은 아주 악한 암이다. 이런 말. 또는, 당신 암은 다행히, 어떻게? 순한 암이다. 이런 말 듣죠? 암 자체가 악하고 순한 것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게? 여러분의 면역력으로 결정이 됩니다. 암이 본래 순하다가, 이게 악한 암이 되는 건 그 이유는 뭐게? 면역력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며. 그래서, 이런, 암 진단을 딱 받았을 때는, 그렇게 악한 암이 아니었어. 아니었어. 근데, 암 진단을 받고 나자, 난리를 치는 거야, 환자가. 환자가. 그래가지고, 뭐요, 당신 때문에 걸려서 당신이 나를 맨날 속삭이고, 그러고 또, 엄마도
말이야, 뭐 어쩌고 막 주위 사람을 전부 원망하고, 나는 이렇게도 발자가 사나울까? 막 왕창 뭐예요? 진단받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진단받고 난 뒤부터 막, 모든 부정적인 생각, 막, 악한 생각, 막, 기가 막혀. 내가 암에 걸렸다니. 그렇게 되면 유전자들이 어떻게? 팍! 꺼져요. 그러면 면역력은 어떻게? 더 약해지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팍! 떨어지면 암은 어떻게? 얼씨구 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생각과 뭐예요? 유전자. 여러분의 몸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암 투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아까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이 이제 안정 상태에 되더라. 그건 뭐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를 내려놔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가능하면 무슨 파를 유지해야 됩니까? 알파파. 유지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저 주차장에 나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우리 그 흔들러대 의자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주 노래를 신나게 부르고 있더라고. 아, 저분 아주 잘 낚였구나. 거기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이게 타임 잡지입니다. 이게 표지예요. 타임 잡지 표지. 이게 보면, 이게 언제 거냐면, 봅니까? 2010년. 바로 10년 전, 11년 전이에요. 그렇죠? 1월 18일자 표지. 아, 여기 지퍼가 있네? 이게 지퍼가 뭐예요? 아, 유전자라고 그랬잖아. 유전자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자.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여기? 네. 두 줄에다가 어떻게? 여기 있는 게 뭐? 염기. 그렇죠? 두 줄 사이에. 어디게 지퍼처럼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여기 유전자 얘기예요. 여기 보면 와 대서특필 톱뉴스. 왜 why your DNA 당신의 이건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destiny 이건 운명입니다. 운명이 아닌가요? 이때까지는 유전자가 안 변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면 그 유전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엄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타고 났다. 그러면 나는 유방암에 걸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옛날에. 그런데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를 내 운명을 엄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타고 났다고 해서 내가 유방암에 걸려야 될 운명이 운명은 뭐예요? 아니다. 왜? 왜? 유전자는 변할 수 있으니까. 내 하기에 달렸어. 엄마 유방암 유전자가 내 유방세포 속에 있다고 해도 내가 유전을 받아서
내가 뉴스타트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생기를 받고 그러면 엄마가 나에게 전달해준 유전해준 변질된 그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엄마는 유방암 걸렸어도 내가 유방암에 걸릴 운명에 처한 것은 아니다. 박수. 이렇게 된 거야. 자, 여러분 중에 유방암으로 오신 분 계시죠? 유방암뿐만 아니에요.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뭐 모든 암이 다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고 그 변질된 유전자는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자손이 내가 암이 생기고 나서 내가 임신했을 때 얘기지. 내가 암, 내 몸에 암이 생기기 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몸에 암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면 그 암이 생기기 시작한 게 주로 3년 내지 5년 후에 주로 발견이 돼. 아시겠죠? 그러면 딸이 태어났는데 6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 딸은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 그런데 그 딸이 3년 전에 태어났다면 뭐예요? 그때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은 2년 전에 태어났다. 진단받기 2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것은 내 유전자가 이미 변질돼가지고 유방암 유전자가 됐을 때 딸이 태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딸은 내 유방암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딸이 유방암에 걸릴 운명에 처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딸이 뭐를 하기 시작하면? 뉴스타트를 알고 이거를 실행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나에게 전해준 변질된 유방암 유전자를 내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뉴스타트를 씩씩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참, 그, 아까운, 여러분, 엔젤리나 졸리 알죠? 맞아. 참 이뻐요. 그렇죠? 이쁘고, 이 유방도 참 이뻤어요. 뭐라고요? 봤냐고요? 아, 옷 입은 거 봤지. 뭘 그렇게 또 물어봐요, 뭐라고. 근데 안젤리나 졸리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자기 엄마도 유방암, 외할머니도 유방암. 오! 자기도 검사해보니까 뭐요? 유방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의사 하는 말이, 당신은 86% 확률이 86%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86%다. 86%라면 14%는 안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 자꾸 그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이쁜 유방을 두 개 다 잘라버려. 아이고 참.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게 참, 그, 뉴 스타트만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왜 그러냐? 왜 유전자, 나쁜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해서 그 나쁜 질병에 걸릴 운명에 처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없었던 새로운 과학, New Science. 뭐라고 하는 과학? Epigenetics라는 과학. 오케이? 그렇죠? Epigenetics. Epi라는 말은 후라는 말입니다. 후. 전후. 전후. 그래서, 여기, epi, 전. 아, 후, 후, 후. 후. epigenetics. genetics라는 단어는 유전자학이라는 말이에요. 유전자학. 자, 후유전자학. 무슨 소리냐 하면,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웠던 유전자는 전유전자의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결정되는 것이 유전자다. 그러니까, 선, 선, 후. 그렇죠. 선천성. 그래서, 이 유전자학은 선천적으로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선천성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이게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 이 제네틱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는 안 변한다. 후천적으로는 안 변한다. 요게 우리가 배웠던 옛날 구식 유전자 의학이다. 그래서 옛날 구식 유전자 의학은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야. 선천성 유전자.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와 반대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더 해보니까 후천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을. 그래서,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는 빼버리고, 뭐라 불러요? 후성 유전자 의학. 이것이 에피제네틱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뉴 스타트에 와서, 배우고 있는 유전자 의학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배워보지 못했던 후성 유전자 의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은 지금 현대 의학에서 가장 첨단적으로 앞장서 가고 있는 의학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세상에, 후성 유전자 의학을 다 배워.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있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21세기 첨단 유전자 의학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무엇이다? New science다. 새로운 과학이다.
자, 구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이 리빌 한단 말은 나타내서 보여준다 이 말이야. 뭐를 나타내서 보여주냐? 리빌. 어떻게? How는 어떻게죠?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는 뭐예요? 선택. 어떻게 여러분들이 당신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후천적으로도 어떻게 변할 수 있다. 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기로 선택했고 거기서 박수를 치기로 선택을 했고 예, 노래 안 하던 사람이 나는 지금부터 노래 부를 거야 라고 선택을 했고 화이팅 할 때 소리 안 치던 사람이 어떻게 화이팅 그 제가 화이팅 하는 목소리를 보면 누가 잘 날렸는지 제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예, 화이팅 하긴 한데 하하 이 사람은 좀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화이팅 하면서 예. 나 기를 어떻게 해? 생기가 넘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how the choices 선택하는 것이 can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change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change 뭐를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의 뭐 gene이라는 건 유전자입니다. 당신의 유전자를 변할 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야, 뭐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제일 어려운 선택이 뭐예요? 상대방이 미운 짓을 했다. 미워할까? 미워하지 말까? 미워하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요. 그렇죠? 왜? 미운 짓 했으니까. 그래서 미운 짓을 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죠? 너무나 또 뭐해요? 자연스럽고 당연해. 아시겠죠? 제가 이 5월달이 되면 이제 송악가루가 거기에 알러지가 조금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난리가 났는데 요즘 이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알러지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전식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병들이 다 없어졌어. 이제는 비염, 콧물 나고 재채기 나는 것만 잠깐 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이, 그래서 이 박수 치는 거, 함성을 지르는 거, 이것도 뭐예요? 중요한 선택이 돼요. 여러분의 생기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 놀라운 일이,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 그래서 내가 희망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뭐요? 아이고, 죽었구나. 포기할 것이냐. 이것도 선택이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선택은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죽는 선택은 뭐예요? 누가 나한테 미운 짓 했을 때 내가 미워하는 거야. 누워서 떡 먹기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노력할 때 내가 미워할까?
왜 이렇게 안 밉지? 이렇게 되면서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미운 짓을 하면 미워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죽는 쪽으로 유전자 끄는 쪽으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유전적으로 우린 타고났었다. 그렇게 타고난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불러. 여러분이 나쁜 짓, 뭐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사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사람? 자꾸 죽으려고. 자꾸 내 유전자 꺼는 쪽으로. 진선미 반대쪽으로. 사랑 반대쪽으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글로 가는 사람이다. 그것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의 그런 본능과 잘못된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본능과 어떻게 싸우는 거죠. 아시겠죠? 뉴스타트는. 그래서 그 싸우는 그 방법을 이제 제가 좀 아주 강의가 물에 익어 갈수록 깊이 설명 드릴 겁니다. 아, 하여튼 간에, 이 타임 잡지에 표지에 이렇게 대서특필할 만큼, 그렇죠? 그것도 불과 10년 전에. 그만큼 이 유전자가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이 현대의학계에 지각변동, 대지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의사들 전부 경악했습니다. 이야,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다.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가 변할 수 없다면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뉴스타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뉴스타트가 있는 거고 뉴스타트 그러므로 뉴스타트를 내가 하면 내 질병도 유전자도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화돼서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탁 써가지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방에 가시면 꺼내서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네.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암세포도 무슨 세포로?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정상세포로 점점 돌아가면 암이 어떻게 해요? 암이 작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래 내 암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T세포가 와서 또 내 암세포들을 죽일 수 있어. 이거를 상상을 해.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 상상요법이라 그럽니다. 왜? 상상은 뭐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유전자를 통하여 내 세포에 세포가 정상화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자꾸 뭐예요? 암 투병을 한다고 하면서 뉴스타트에 와가지고 까지 뭐예요? 며느리 미운 생각을 한다든가 예, 그놈의 원수가, 그래서 자꾸 베타파로 만들면,
몸은 뉴스타트를 하는데 마음은 뉴스타트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까지도 뉴스타트를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생활 습관의 이 변화는 지금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도 이 생활 습관이 변하는 것처럼 마음이 같이 따라가 주면 여러분 유전자에 유전 그 생활 습관의 새로운 생활 습관의 영향도 받고 그다음에 그 생기의 영향도 받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회복 속도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쪽으로만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유전자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지금 7살입니다. 6살 때부터 1년 전부터 이렇게 변했어. 어떻게 변했어요? 얘가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가 암 더 빨리 걸릴까? 네, 뻔할 뻔쳤죠. 그렇죠? 얘는 무슨 유전자가 꺼져서 이렇게 됐어요? 네, 마음에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 있죠. 뇌에서 생산되는 엔도르핀. 그렇죠? 그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되면 저렇게 돼버려요.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되려면 이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왜? 생기를 안 받았어. 그럼 무엇 때문에 생기를 안 받았을까? 기가 막혔을까? 그렇죠? 1년 전에. 1년 전까지는 둘 다 행복했어. 씩씩했어.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주위 환경은 꼭 같아요, 안 같아요? 꼭 같아요. 같은 집안에서. 같은 음식 먹고, 옷도 같이 입고, 잠자는 방도 같은 방이고. 근데 어떻게 다 이렇게 됐겠어요? 모든 게 다 같아요. 음식도 같고, 공기도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 먹고. 근데 왜 이렇게 얘는 유전자 꺼져버렸을까? 뭐예요? 네, 마음 생각. 생각이 달라졌어. 무슨 생각이 달라졌게? 네. 1년 전에 엄마가 감기 몸살로 아주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을 얘들을 어떻게 식사도 밥도 잘 못 해주고, 그래서 얘들 고생을 꽤 했어요. 응. 엄마가 막 괴로워서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고, 그 얘들이 밥도 굶은 적이 있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엄마는 잘 회복이 됐어. 그랬는데, 그때부터 얘가 저렇게 되기 시작. 무슨 생각을 했게? 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응.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누구누구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또 어떻게 돼버려? 내 유전자 팍 꺼져버린다니까. 정작 엄마는 얘들을 뭐예요?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게 밥도 못 해주고 그런 이유는 뭐밖에 없는데 아파서. 근데 얘는 엄마가 아파서 우리를 잘 돌봐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엄마는 우리를 뭐요? 사랑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그 쟤는 뭐요? 아하,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척 했지, 실제로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를 뭐요?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세상에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걸로 착각해버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상당한 여러분의 그 유전자가 타격을 받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1년이 지나니까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로 다른 거 생활 습관 먹는 거 뭐 그거는 변한 거 하나도 둘 다 똑같아 같은데 뭐가 달라져서 그래요? 아, 이 마음이 달라지니까 결국 뇌세포의 유전자가 꺼져서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좋아지는 것을 상상을 하고 나쁜 상상이 탁 들어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절! 거절을 해야 거절. 근데 사람들은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 응. 그렇지, 맞아. 응. 알고 보니 괘씸한 연유. 거기에 집중을 해! 응. 그거는 희한하죠, 그렇죠? 좋은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좋은 생각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그 노력을 해야 돼. 노력 안 하면요, 그냥 나쁜 생각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내 유전자들을 짓밟아 버려. 그게 짓밟히면 투병에 패배한다. 자,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회복이 되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뉴 스타트 오는 수밖에 없어. 예. 와서 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뭐 했구나? 선택했구나. 나의 선택이 잘못돼가지고 나의 잘못된 선택대로 내 유전자가 꺼졌구나. 이거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내가 반대편으로 긍정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확 바꿔야 돼. 그렇죠? 그래서 바꾸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냐. 이제 이것도 앞으로 이제 강의에 자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가지각색으로 나한테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좀 들어오지 말라캐도 들어와요. 아이고, 막, 아, 그럼, 누구 미운 생각, 여러분, 내 이제 좀 자야 되겠다. 그러면, 이래서 믿고, 저녀는 저래서 믿고, 고녀는 고래서 믿고, 온갖 그, 막,
나를 뭐예요? 그래서 난 더 이상 나쁜 생각을 안 하고 싶다. 왜? 내가 좀 자야 되니까 너무 괴롭다. 그래도 막 밀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왜 나를, 내 유전자를 꺼서 내가 병들게 되고 결국은 나를 죽이는 그런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들어와. 근데 좋은 생각은 뭐예요? 좋은 생각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해. 강력한 선택이 필요해. 지금부터 좋은 생각 갖자.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선택을. 그리고, 이 나쁜 생각이 들어올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거절을 해? 여러분의 교회에 댕기시는 분은, 신앙을 하시는 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뭐, 교회 안 댕겨도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게 쑥스럽고 그러면, 뭐라도 해야 돼요? 노래라도 불러야 돼. 그래서, 나 안 할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확실하게 행동으로, 이렇게 거부의 표현을 하면,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 예. 노래도 좀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 웃어야 돼. 안 웃어도 뭐예요?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그러면서 그 이거 웃는다는 건 하하하 하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해요? 쑥스럽대. 아니 누가 보냐 옆에서? 근데 왜 안 해요? 아무도 안 보는데. 여러분 왜 아무도 안 보는데도 쑥스러운지 알아요? 내가 나한테 쑥스러워서 그래. 아시겠죠? 그 웃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한테 쑥스러워. 그래서 내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아, 그래 박사님 강의대로 한번 웃어보자. 하하하 그러면 이건 제가 옛날에 경험한 대로예요. 저도 웃어야지. 하하하하 하면 아무도 안 보는데 어떤 놈이 뭐라 그러게? 그래. 이 누구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 그 제가 자꾸 반복해 보니까 왜 나를 웃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하려는 나를 방해를 하기 위하여 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내가 나를 비웃어. 쑥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비웃는 거예요. 주로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비웃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나를 위하여, 한번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래 부르려고 그래도 쑥스럽게 만들고. 그 나가, 그 나가, 아주 나쁜 나야. 그 나쁜 나가 나를 이때까지 너무 오랫동안 지배했어. 여러분이 병이 나려면 나쁜 년으로부터 뭐요? 해방돼야 돼. 그게 나를 쑥스럽게 만들고, 예, 나를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나쁜 나, 이런 나가 내 속에 없기를 바라는 그런 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거는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나가 우리들 속에 있어. 그것과 싸워야 돼. 아시겠죠? 앞으로 과연 어떻게 싸워야 될지. 흥미진진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 싸우는 방법이 있구나. 배워서. 나는 뭐예요?
그 나를 이길 거야. 그래서 여러분 흥미진진한 강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